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280캐럿의 블루 색깔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인데요. 기본적인 8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모이스나이터에 네, 이건 이제 다이아몬드가 나오긴 나옵니다. 좀 속도가 늦어지지만 네, 그래서 조금 더 낮춰가 아예 그냥 객관적으로 다이아몬드인지 사이퍼인지 할때 안정적으로 가려면 그냥 뭐 조금 더 네, 이렇게 하면 8 이상은 나오니까 그냥 사파이어에 그냥 넣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다. 네, 앞으로를 대비했을 때 네, 블루 사파이어가 포항에도 나온다. 이거는 형광을 비추면 네, 블루 색깔 말고 약간의 핑크빛도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역시 그래도 8 이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8 이상이라는 건 9라는 말이에요. 이게 네.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8 이상은 기본적으로 배치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보석의 가치는 있다. 보석의 가치는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조직 구조를 보면은 많이 닮았어요. 근데 투명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블루 사파이어 중에서도 이건 커팅을 해보면은 답이 나올 거다. 예상이. 아무래도 다이아몬드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커팅을 해보면 10은 반드시 나옵니다. 1이 되면.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광약을 붙이고 이쁘게 평면을 하면 이것도 10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직은 삼각형 조직을 보세요. 나오잖아요. 조직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조금 섞였다. 예, 이것도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과 안 나오는 부분이 이제 섞였기 때문에 예, 모이사 이건데 모이사 이것도 역시 모이사 나이트랑 다이아몬드의 어떤 합성되는 과정 이게 천연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이런 경우가 제가 뭐 이론을 살펴보면 화석이다 돌 화석이다 그런데 투명도가 짙은 화석이다 그래서 보석 가치가 높다 포항에는 이런 것이 상당히 광상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이건 두 단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네요. 네. 역시. 네, 여기 부분 또 온도가 올라가면 또 얘는 다이아도 또 올라가는 경향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쪽 파트는 또 다이아가 좀 많이 나오네. 여기는 좀, 여기도 나오고. 네.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또 이게 얘가 또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잠깐만. 이게 7로 또 올라갔는데. 오로 그냥 무난하게 오로 하면은 다이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이 부분은 또 된단 말이에요. 온도 올라가면 예, 오로 떨어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다시 이쪽 부분 했죠. 다시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8 이상 올라가는 걸 봐서 사파인 확실하다. 사파인은 100% 맞다. 네, 다이아가 이런 부분은 또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서로 연관이 있다. 네, 이건 삼각 SIC 구조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기본 사파이어 조직 구조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오각형에서 삼각형으로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9에서 10이에요. 이런 경우는 9에서 10이에요. 그러니까 9.2 모이사 나이트에 갖고 있는 것이 적합하죠. 이런 경우는 앞에 2390캐럿은 다이아몬드가 맞고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거의 뭐 거의 100% 올라갑니다. 그거는요. 얘는 불순물이 조금 포함되니까 이거는 또 다이아 또 올라가요. 이상입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 숙성했습니다.